미국 증시가 하루 만에 다시 상승 랠리를 재개했습니다. ECB가 10개월 만에 기준금리를 0.25%포인트 인하한 데다 대출금리를 낮추고 무제한 단기 유동성 공급 지원을 1년 더 연장하기로 한 것이 시장에 힘을 실어줬습니다. 미국의 신규 실업시장 청구 건수도 크게 줄어 호재가 됐습니다. 이런 가운데 제너럴모터스의 실적 호조와 시그나의 연간 실적 전망치 상향 조정 등도 상승세의 보탬이 됐습니다. 다우지수와 나스닥 지수는 각각 0.89%, 1.26% 올랐고 S&P 500 지수도 0.94% 상승하며 또 사상 최고치를 경신했습니다. 유럽 증시가 상승 마감했습니다. 유럽중앙은행이 기준금리를 0.5%로 인하하겠다고 발표했을 때에도 큰 반응이 없었지만 마리오 드라기 ECB 총재가 강력한 부양 의지를 밝히면서 상승했습니다. 영국은 0.15% 올랐고 프랑스와 독일도 각각 0.05%, 0.61% 상승했습니다. ECB가 기준금리를 10개월 만에 역대 저점인 0.5%로 0.25%포인트 낮추며 최저 대출금리도 1.5%에서 1%로 낮췄습니다. 마리오 드라기 ECB 총재는 이어진 기자회견에서 신용공급을 늘릴 수 있는 일련의 조치들을 발표하면서 추가 완화 여지를 시사했습니다. ECB는 오는 7월까지였던 단기 유동성 공급 정책 MRO를 내년 7월 8일까지 무제한적으로 공급하고 중소기업들을 위한 자산담보보증권 시장 지원 협의도 시작합니다. 특히 드라기가 예금금리를 마이너스로 낮출 가능성을 언급하면서 유로화가 하락했습니다. 미국 신규 실업시장 청구 건수가 2주일 연속으로 큰 폭으로 감소했습니다. 지난주 신규 실업시장 청구 건수는 전주보다 1만 4천 건 감소한 32만 4천 건을 기록했습니다. 이는 2주일 전에 34만 2천 건은 물론이고 시장 전문가들의 예상치인 34만 5천 건을 모두 밑돈 것입니다. 또 지난 2008년 1월 이후 무려 5년 4개월 만에 가장 낮은 수준입니다. 추세치인 4주 이동평균 건수도 2주일 연속 하락세를 이어가는 등 고용경기 악화에 대한 우려가 완화되고 있습니다. 지난 3월 중 미국의 무역수지 적자폭이 338억 달러로 예상보다 큰 폭의 감소세를 보였습니다. 이는 수출이 둔화된 가운데서도 수입이 급감한 영향으로 3월 중 미국의 수출은 0.9% 감소한 1,843억 달러를 기록했지만 총 수입은 2,231억 달러로 2.8%나 급감했습니다. 국가별로는 대중국 무역수지 적자 규모가 179억 달러를 기록해 2월에 234억 달러보다 줄어 지난 2010년 3월 이후 3년 만에 가장 낮은 수준으로 개선됐습니다. 그러나 석유 수출국 기구를 상대로 한 무역 적자는 36억 달러에서 45억 달러로 늘어났습니다. 제너럴모터스의 올 1분기 이익이 시장 기대를 뛰어넘는 호조세를 보였습니다. GM의 1분기 중 일회성 경비를 제외한 주당 순이익이 67센트를 기록했습니다. 이는 지난해 같은 기간에 93센트보다는 크게 줄었지만 시장 기대치인 주당 54센트를 넘었습니다. 같은 기간 매출액은 369억 달러를 기록해 전년 동기에 377억 6천만 달러보다 감소했습니다. 그러나 이 역시 366억 달러였던 시장 기대치를 소폭 웃돌았습니다. 이 같은 실적 개선은 미국 시장에서 자동차 판매가 호조를 보이는 가운데 부진했던 유럽 시장에서의 적자폭 감소에 따른 것으로 보입니다. 안녕하세요. 굿모닝 대박예감 김보람입니다. 어제 5월의 첫 번째 거래일 코스피 코스닥 양시장 모두 하락으로 마무리가 됐습니다. 양시장 모두 외국인과 기관 둘 다 매도하는 가운데 개인만 매수했던 점이 조금 아쉬웠었는데요. 통신주만 상승하면서 코스피는 1,957포인트에 마무리가 됐었고 코스닥은 560에서 마무리가 됐습니다. 금요일 장 오늘은 ECB의 기준금리 인하 소식을 가지고 출발하게 될 것 같은데요. 앞서 미국 증시와 유럽 증시가 이 때문에 모두 올라서 마무리가 됐습니다. S&P 500 지수도 또다시 사상 최고치를 경신했다고 하는데요. 미국의 신규 실업시장 청구 건수도 크게 줄었다고 합니다. 네, 글로벌 증시 주요 이슈들을 점검하면서 오늘 금요일 장 전망을 보고요. 전략까지 자세하게 세워드리겠습니다. 굿모닝 대박 예감 1부 시작합니다.
먼저 글로벌 증시 마감 소식과 이슈들을 점검해 보겠습니다. 레이크쇼 인베스터스의 이현민 이사님과 함께합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십니까? 뉴욕 증시가 하루 만에 다시 상승하는 모습을 보여줬습니다. 경제 지표 호조와 ECB의 기준금리 인하 소식까지 가세하면서 S&P 500 지수가 또다시 사상 최고가를 경신했다고 하더라고요. 그렇습니다. 오늘 S&P 지수는 1594까지 네. 올라섰는데요. 사상 최고치 행진을 이어갔습니다. 앵커께서 모두에서 지적하신 대로 경제 지표가 오늘 호조세로 발표가 됐던 점, 그리고 유럽 증시에서 ECB의 금리 인하도 상승의 버팀목이 됐습니다. 오늘 다우지수는 14,831포인트로 0.89%가 올랐고요. 나스닥은 3,340포인트로 1.26% 상승했습니다. S&P 500지수는 사상 최고치로 1,597을 기록을 했는데요. 0.94%가 상승한 흐름이었습니다. 주간 고용지표가 신규 실업수당 신청 건수 예상치보다 상당히 하회한 32만 4천 건으로 발표가 됐고 미 상무부가 발표하는 3월 무역수지 적자 규모도 예상보다 하회하면서 비교적 온건한 흐름을 뉴욕 증시의 버팀목으로 불을 지폈습니다. 또한 ECB의 금리 인하 소식 이런 부분도 심리를 좀 안정시킨 요인이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네, 예상했던 대로 ECB는 기준금리를 0.25%포인트 인하했습니다. 10개월 만에 인한데요. 네, 그 배경은 무엇인지 궁금해집니다. 자세하게 들어보겠습니다. 그렇습니다. 9개월과 10개월이 무슨 차이가 있느냐라고 예. 말씀을 드리자면 네. 분데스방크의 옌스 바이트만 총재가 기준금리 인하 가능성이 있다라는 발언이 지난 4월 18일 날 있었고요. 그 다음에 이탈리아의 엔리코 레타 총리가 경기 부양과 관련된 이런 그 기치를 올렸다는 점, 프랑스의 사상 최고치 실업자 수의 증가, 이런 부분이 ECB가 금리 인하를 이번에 단행한 배경이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기존의 기준금리는 0.75%였는데요. 25BP를 인하해서 0.5%로 맞췄습니다. ECB는 그동안 금리 인하와 관련된 내용은 비교적 말을 아꼈는데요. 분데스방크의 영향력이 이번에도 매우 컸다라는 것이 중론이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렇지만 금리 인하의 시기가 너무 늦었다는 점이 금리 인하의 효과가 시장에서 온기를 지필 수 있을까 이런 내용에 대해서는 다소 부정적인 견해도 많은 그런 흐름이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네, 이번 ECB의 금리 인하는 물가에 대한 부담은 덜 것으로 보이는데요. 그렇습니다. 물가 불안은 여전히 네. 뭐 아직 디플레 국면에서 탈피에 대해서 자신감을 갖지 못하고 있는 예. 유럽과 현재 유로존의 EU와 유로존의 경기 상황을 볼 때 물가 불안은 크지 않은 점으로 보겠습니다. 이는 현지 드라기 총재의 전임 총재였던 트리세 총재가 물가에 역점을 두었던 정책 방향과는 현재로서는 드라기 총재는 물가 부담은 상당히 현재 덜고 있지 않나 이렇게 볼 수가 있겠습니다. 4월 유로존의 소비자 물가 상승률 CPI 수치는 1.2% 상승에 그쳐서 현재 ECB의 중기 물가 목표치인 2% 이하에서 관리가 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는 2010년 2월 이후 가장 낮은 물가 수준을 현재까지는 나타내고 있다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이번 ECB는 기준금리를 0.5%로 현재 조정을 했고요. 대출금리도 1%로 50BP를 내렸습니다. 1개월 단기 유동성 자금도 내년 7월 8일까지 한시적으로 필요하다면 더 공급하겠다는 입장을 말씀을 내놓았습니다. 이런 점에서 ECB의 현재 스탠스는 추가적으로 금리 인하 카드 이런 내용들이 더 나올 수 있을까 이런 의구심이 있었는데요. 오늘 드라기 총재가 ECB의 정책금리를 인하하고 기자회견을 가졌습니다. 여기에서 드라기 총재는 경기 부양과 관련된 스탠스보다는 유럽 각국이 현재 가져가고 있는
정책을 흐트러뜨리지 말아야 된다라고 강조를 했습니다. 이런 내용들은 그 경기 부양을 가져가려는 기준금리 인하와는 다소 방향이 다른 점이라고 볼 수가 있겠는데요. 지난번 옌스 바이트만 총재는 추가 금리 인하 카드는 원하지 않고 있다, 이런 얘기를 한 바가 있습니다. 이런 내용들이 드라기 총재의 입장에서도 어느 정도 좀 배어난 것이 아닌가, 이렇게 볼 수가 있겠습니다. 네, 그런데 이번 ECB의 금리 인하 이미 늦었다라는 비판도 만만치가 않은데요. 시장에 미칠 긍정적인 효과 어느 정도라고 보시는지요? 그렇습니다. 드라기 총재의 입장과 기자회견에서 네. 나왔던 기자들의 문답, 그리고 기준금리를 인하했던 시그널이 다소 현재의 한방향성으로 가져가지 못하고 있는 점은 부담이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앞서 잠시 말씀을 드리긴 했는데요. 금리 인하의 그 시기가 심리적인 투자자들의 심기를 건드릴 수 있는 부분에서 부양카드로는 너무 늦게 나왔다라는 비판이 여전히 작용이 되고 있습니다. 따라서 EU의 경기 회복에 25BP 정도의 금리 인하 카드는 그 효과는 미미할 것으로 현재 관측이 되고 있고요. 추가적으로 금리 인하 카드에 대한 이런 부분에서 드라기 총재가 현재 스탠스에서 크게 벗어나지 않는다는 입장을 가져간다면 그 효과는 더 떨어질 것으로 볼 수가 있겠습니다. 이 밖에 오늘 새벽에 ECB가 내놓은 정책적인 내용으로는 자산 매입 프로그램을 도입할 수 있는 내용을 검토하겠다라는 내용은 긍정적인 톤이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자산담보부증권 ABS의 매입 여부를 추후 논의키로 했다라는 내용으로 볼 때 현재 양적 완화 기조의 연준이 가져가고 있는 국채나 모기지 담보부증권 이런 매입 규모에 비슷하게 걸맞는 그런 양적 완화의 조치에 실질적인 프로그램이 나올 수 있을지 ECB도 관심이 가는 대목이라고 보겠습니다. 네. 다음 이슈 살펴보겠습니다. 지난달 말 미국에서 처음으로 공개된 삼성의 갤럭시 S4 시장의 반응이 예상보다 우호적이라고 하더라고요. 그렇습니다. 저희가 4월 한 25일쯤이었던 걸로 네. 기억이 되는데요. 베스트바이가 삼성의 미니스토어를 개장하는 내용을 말씀을 드리면서 지난달 말에 가장 IT 업계에서 고대하고 있는 것은 미국에서도 갤럭시 S4의 출시와 관련된 소식이라는 얘기를 잠깐 말씀을 드렸습니다. 오늘은 이제 갤럭시 S4의 반응을 미국 시장을 중심으로 복기를 해드리는 시간을 마련을 했습니다. 지난달 말에 미국에서도 갤럭시 S4가 출시가 됐는데요. 출시 전에는 혹평을 내놓은 기사들도 간간이 눈에 띄었지만 실제로 유저들이 사용을 해보자 반응이 좋다는 추세들이 속속 올라오고 있는 상태입니다. 지난번 블룸버그에 외부 IT 컬럼 리스트로 고정적으로 기고하는 리치 자블로스키는 갤럭시 S4에 대해서 매우 혹평적인 기사를 냈는데요. 오늘 블룸버그 기사는 자체적으로 호감이 높다라는 360도 달라진 언론의 기사가 나왔습니다. 화면이 더 커졌고 반응 속도가 더 빨라진 점, 이런 점을 유저들이 매우 현재 고무적인 내용이라고 칭찬하고 있다라고 밝히고 있고요. 실제 사용자들이 만족감이 크다는 점, 이런 점도 삼성에게는 든든한 버팀목이 될 것으로 볼 수가 있겠습니다. 특히 미국의 휴대폰 보증업체인 스퀘어 트레이드는 갤럭시 S4와 전작인 갤럭시 S3 두 개를 비교했는데요. 내구성은 좀 약하다라는 내용을 얘기를 했습니다. 높은 곳에서 같은 기종을 떨어뜨려 보면 S4의 다치는 부분이 S3보다는 좀 많고 부서지는 강도도 조금 많아졌다라는 측면을 얘기를 하고 있는데요. 경량화를 추진하는 과정에서 내구성에서는 다소 S3보다 떨어진 점이 비판의 내용이라고 보겠습니다. 네.
삼성의 견제로 애플의 독주 체제에도 변화가 불가피할 것 같은데요. 태블릿 PC 시장에서도 삼성의 약진이 두드러졌다고 하더라고요. 그렇습니다. 뭐 휴대폰, 스마트폰뿐만이 아니라 태블릿 PC 시장에서도 삼성의 좋은 추세가 계속적으로 나오고 있는 상태입니다. 1분기 그 태블릿 시장의 전 세계 매출 규모가 집계가 됐는데요. 시장 조사 기관인 IDC가 집계를 했는데 삼성의 1분기 태블릿 PC의 점유율이 지난 4분기 14.9%에서 17.9%로 3%가량 높아진 것으로 분석이 됐습니다. 애플은 여기에 전통적인 강자였는데요. 지난해 4분기 44.1%의 시장 점유율에서 39.6%로 3% 이상의 낙폭이 있었습니다. 수치만 보면 애플의 낙폭을 삼성이 만회하고 있다고 볼 수가 있겠는데요. 따라서 IDC는 애플의 독주 체제가 이제 조금씩 엷어지면서 삼성과의 양강 체제로 대결 구도가 가는 것이 아니냐 이렇게 분석적인 톤을 내놓았습니다. 태블릿 시장은 아주 폭발적으로 현재 증가 추세를 가져가고 있습니다. 지난해 1분기 전 세계 출하량은 4,920만 대로 지난해 같은 기간에 비해서 142%나 증가를 했는데요. 1위가 현재 애플인 아이패드의 출하량이 1,950만 대, 삼성은 880만 대를 가져가고 있고, 3위는 현재 대만의 아수스인데요. 270만 대로 시장 점유율이 격차가 매우 크다고 보겠습니다. 네. 말씀해 주셨던 대로 삼성의 시장 점유율은 늘어나고 있고 애플의 시장 점유율은 반대로 줄고 있는데요. 이러한 상황에서 향후 애플의 반격은 어떻게 전개될까요? 그렇죠. 애플이 뜸을 많이 들이고 있습니다. 그만큼 현재 위기 상황에 대해서 철저하게 대비를 하고 이번에 내놓는 신제품에서 삼성에 대항할 수 있는 내용을 내놓지 못한다면 위기감이 커질 것을 스스로 자인하고 있다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따라서 현재 아이폰 5의 후속 모델인 5S가 예상보다 출시가 늦어지는 점도 이러한 분위기를 반증하는 내용이라고 볼 수가 있겠는데요. 애플은 현재 디자인 변화를 꾀하고 있습니다. 조지 아이브 그 부사장이 이를 총괄하고 있는데요. 새로운 운영 체계도 바꾸는 것으로 나오고 있습니다. iOS 6에서 iOS 7으로 현재 명명을 하고 있는데 아이폰의 디자인도 일부 바뀌는 것으로 현재 알려지고 있습니다. 아이폰은 5의 출시 때 지도 오류가 매우 큰 불만으로 가져갔는데요. 이 오류의 책임자는 이미 사의를 하고 애플을 떠났다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따라서 애플로서는 연내에 출시될 스마트폰이 아직 정확히 그 출시 일정이 잡히지가 않았기 때문에 아이워치나 아이티비 연내에 또는 내년 초에 나올 수 있는 이런 신제품에 기대를 현재 걸린다라고 볼 수가 있겠고요. 이런 점에서 삼성의 추격을 잘 따돌리지 못하면 현재의 그 애플을 추격하는 이른바 삼성의 추격자라는 그 오명은 이제는 양강 체제로 들어갈 수 있는 분위기도 점진적으로 감지된다라고 보겠습니다. 네, 지금까지 레이크쇼 인베스터스의 이현민 이사님과 함께했습니다. 말씀 잘 들었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이번 순서는 어제에 이어서 리서치 센터장들에게 5월 증시 전망과 관심 업종에 대해서 들어보는 순서를 마련을 했는데요. 오늘은 하나대투증권 김지환 리서치 센터장의 인터뷰 내용을 함께하겠습니다. 네, 지금 5월 중에 종합주가 지수는 2030 정도까지 상승할 수 있지 않을까라고 예상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코스닥 시장은 540에서 590포인트 정도 범밴드를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통상적으로 최근 몇 년간 5월달 유독 시장이 좀 부진했었는데요. 그렇게 됐던 이유는 금융위기 이전에는 해마다 공교롭게 4월 전후가 경기 고점이 많았습니다. 경기가 정점을 찍고 하강한다는 우려 때문에 5월달에 많이 하강을 했었고, 최근 3, 4년 정도는 미국의 금융위기 이후에 공교롭게 2, 4분기에 각종 재정위기나 유럽위기나 이런 것들 사고가 많이 터졌습니다. 그래서 공교롭게 5월에 많이 하락을 했는데, 올해는 좀 상황이 다르지 않을까라고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기술적으로 보더라도 금년 들어서 시장이 올랐다가 하락하는 것이 아니고 지금 4월까지 계속해서 약세를 보여왔었기 때문에 기술적으로 보다도 상승할 수 있는 데다가 펀더멘털 측면에서 보면은 미국의 경기 지표가 좀 좋아지고 그다음에 ECB가 금리를 인하하는 결정을 할 가능성도 있고 그래서 이런 요인들을 감안하면 5월달은 예년과 달리 상승적으로 나타나지 않을까라고 전망하고 있습니다. 주요 선진국들이 엔 약세 기조에 대해서 정책적으로 묵인하는 인상을 보여줬기 때문에 당분간 엔 약세 기조는 기조적으로는 계속된다라고 일단 받아들여야 될것 같습니다. 다만 여기도 자본시장이기 때문에 일본의 양적 완화에 대한 그 결과로 엔 약세가 이루어진다는 사실이 조기에 오버슈팅 돼서 반영됐을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단기적으로 엔 약세는 좀 주춤할 가능성이 커졌다 이렇게 보여지고요. 우리 시장에서는 아무래도 엔 약세 때문에 영향을 받는 대표적인 업종은 자동차라고 보여집니다. 다른 수출주들은 상대적으로 마진이 높기 때문에 엔 약세 흐름 일부 흡수할 수가 있는데 자동차는 마진 폭이 기본적으로 작은 산업이기 때문에 엔 약세 상대적으로 취약하지 않나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미국은 저성장 체제는 유지되겠지만 올해는 완만하게 회복하는 기조로 가고 있다. 그리고 금융정책이 양적 완화를 통해서 경기를 부추기는 방향으로 가고 있기 때문에 주식시장 기조는 괜찮을 것이다 이렇게 생각이 되고요. 반면에 중국 경제는 여전히 둔화 기조를 보이고 있는데 그렇다 하더라도 7% 중반 정도는 지켜내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하고 있어요. 최근에 중국의 경기 하강이 거의 막바지에 이른 것 아닌가라고 생각이 되고 있습니다. 머지않아서 5월 중에는 미국의 고용시장에서의 반등 신호가 예상이 되고 있고요. 그다음에 ECB도 금리를 현재 0.75에서 한 차례 더 한 차례 인하하지 않을까라고 예상해서 경기 측면에서 주식시장에 대해서는 조금 긍정적인 신호가 5월달에는 나타날 거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5월 중에는 코스피와 코스닥이 동반 상승할 가능성이 좀 커졌다라고 보여지는데 코스피 시장의 경우에는 경기 민감 대형주들을 중심으로 그동안 약세를 보였었기 때문에 이 부분이 선진국의 경기 지표가 개선되면은 이 부분을 긍정적으로 반영해서 반등의 흐름이 나타날 가능성이 있고요. 반면에 코스닥 시장은 현재 상승세를 보이고 있습니다만 기술적으로 보더라도 주요 이동 평균선들이 정배열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금융위기 이후에 장기적으로 진행되던 박스권을 상향 탈출하는 상승 흐름이 예상된다 이렇게 보여지고요. 굳이 짧은 기간을 놓고 종합주가지수와 코스닥 시장을 비교하면은 단기 상승폭은 종합지수가 조금 크지 않을까라고 5월은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유망해 보이는 업종은 IT하고 유통으로 보여지고요. IT는 반도체 가격의 강세, 그리고 하반기 들어서 가전제품들의 또 수요가 늘지 않을까라고 예상을 하고 있고요. 유통은 지난해 부진했습니다만 최근
소비가 회복되는 조짐을 보이고 있어서 긍정적이다라고 생각이 되고요. 반면에 대형 그 산업재 소재 섹터들은 주가가 많이 빠져서 신저점을 형성한 것도 있어 기술적 반등은 나오겠지만 업황이 장기 전망이 아직 밝지 못하기 때문에 반등 수준 이상은 아닐 거다라고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앞서 인터뷰 내용은 20일 통화정책회의 이전에 한 인터뷰 내용이었는데요. 김지원 리서치센터장님의 예견처럼 일단 20일은 기준금리 인하를 단행했습니다. 그런 가운데 오늘장 전략은 어떻게 세워봐야 하는지 자세하게 들어보겠습니다. 오늘은 골든이글 투자자문의 정태근 팀장님과 함께합니다.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오늘장 전략을 세워보기 전에 먼저 어제 5월의 첫 번째 거래 국내 증시 흐름부터 다시 한번 점검을 해보고 넘어가겠습니다. 어제 양시장 모두 하락을 하는 모습이었는데요. 외국인과 기관이 모두 팔고 개인만 사는 점이 더 우려되는 점이기도 했습니다. 코스피는 1957에서 코스닥은 560에서 마무리가 됐었는데 통신주 정도만 상승하는 모습이더라고요. 자세한 내용들 정리해보겠습니다. 네, 여전히 코스피 쪽부터 한번 살펴보도록 할게요. 네. 코스피 같은 경우는 아무래도 대외적인 변수에 좀 영향을 많이 받았습니다. 중국의 제조업 지표가 둔화가 됐다는 부분들, 그리고 전일 있었던 미국의 고용 지표가 마찬가지로 좋지 않았던 부분들이 외국인의 수급에 악영향을 미치게 되면서 조금 하루 정도 좀 쉬어가는 흐름이 나왔습니다. 그래서 어쨌든 외국인의 현선물 매도도 수급적으로 악영향을 미치게 되면서 마이너스 0.4% 정도 하락한 1957포인트에 마감을 했었습니다. 자, 수급도 한번 살펴보게 된다면 외국인 쪽에서 871억, 그리고 투신이 258억, 그리고 프로그램 쪽에서 481억 정도 매도가 나왔었고요. 그리고 그와 동반해서 외국인들 같은 경우 선물 쪽에서도 상당히 큰 매도 계약수가 나왔습니다. 4512계약 정도 매도 계약이 출회가 되게 되면서 시장에 좀 압박 가는 요인으로 좀 작용을 했었고요. 반대로 매수한 주체들도 한번 살펴보게 된다면 개인들은 1383억 정도 매수에 나섰고요. 그리고 연기금도 마찬가지로 199억 정도 매수에 나서는 모습들도 확인이 됐었습니다. 업종도 한번 살펴보게 된다면은 대표적인 경기 방어주만 좀 강세를 보였습니다. 통신이 어저께 그 LG유플러스의 12% 넘는 강세를 보이게 됐었고요. 전기가스 업종 그리고 자동차 업종이 상승 마감을 했었지만 은행, 음식료, 해운, 화학, 조선, 유통, 건설, IT 증권 대부분의 업종들이 하락을 했었다는 부분들이 특징이 아니었나 이렇게 좀 봐야 될 것 같고요. 코스닥 쪽도 한번 살펴보게 된다면 외국인과 기관이 동반적으로 이틀 연속 매도가 나오게 되면서 시장을 압박을 좀 줬었는데요. 기관 같은 경우에 2거래일 동안 1200억 원의 매도가 나오게 되면서 시장이 상당히 크게 압박을 가하는 모습들이 확인이 됐었습니다. 어제 같은 경우는 마이너스 0.6% 정도 하락한 560.78포인트에 마감을 했었고요. 대표적으로 업종 한번 살펴보게 된다면은 엔터테인먼트주라든지 그리고 게임업종 그리고 전자결제 관련 섹터들이 전체적으로 기관의 매도가 출회가 되게 되면서 시장에 좀 압박을 가하는 요인으로 좀 작용을 했었습니다. 아침 쪽에서 특히나 엔터테인먼트 쪽에서 먼저 급락을 하게 되면서 시장을 좀 아래쪽으로 끌어내리는 요인으로 좀 작용을 했었고요. 마지막으로 테마 쪽도 한번 살펴보게 된다면은 정부에서 헬스케어 산업 어떤 촉진법 발표에 대한 기대감이 부각이 되게 되면서 비트컴퓨터라든지 인성정보 휴비차 같은 종목들이 상당히 강세를 보였었고요. 그 외에도 안철수 씨께서 신당 창당에 대한 어떤 기대감이 시장에 좀 반영이 되게 되면서 마찬가지로 안철수 테마라고 할 수 있겠죠. 써니전자라든지 다물멀티미디어 그리고 안내과 같은 종목들이 또 급등하는 모습들이 나오기도 했었습니다.
네, 이렇게 해서 어제장 5월의 첫 번째 거래일 어떻게 마감되는지 자세한 업종과 종목 현황까지 흐름을 체크해 봤는데요. 이제 22일 기준금리 인하 소식을 가지고 오늘장을 출발하게 됩니다. 가장 체크 포인트로 잡아야 할 대점은 무엇보다 미국의 고용이 아닐까 이런 생각도 드는데요. 일단 미국의 고용이 ADP 민간 고용이 지난 수요일에 예상치를 크게 하회했기 때문에 3일에 발표될 노동부의 취업자 수도 기대치가 많이 낮아진 수준입니다. 네. 일단은 뭐 ECB에서 금리 인하를 했죠. 그리고 네. 이제는 연준에서 어떤 액션이 나올지가 좀 중요할 것 같은데요. 이 연준의 액션에 좀 영향을 미칠 만한 변수가 아무래도 고용 지표라 좀 봐야 될것 같습니다. 그 버냉크 의장 같은 경우 계속해서 실업률의 어떤 그 불만족스러운 그 표현을 그리고 액션을 많이 하는 경우가 상당히 많아졌는데요. 그만큼 지금 현재 실업률 그리고 고용이 상당히 중요한 키워드로 떠올랐다. 이렇게 보시면 될것 같아요. 일단 오늘 저녁 같은 경우에 뭐 낮중에 우리나라 증시에 영향을 미칠지는 는 아닐 겁니다. 근데 중요한 것이 일단 고용 지표가 오늘 만약에 흔들게 된다면 다음 주 첫 거래일에 영향을 미칠 수 있기 때문에 영향 좀 체크의 사항이 아닌가 좀 생각을 하고 있는데요. 오늘 저녁 같은 경우는 정부에서 발표하는 비농업 부문 취업자 수 그리고 실업률이 발표가 예정이 되어 있습니다. 하지만 지난달 같은 경우 8.8만 8천 명을 기록을 하게 되면서 상당히 큰 폭의 어떤 취업자 수가 감소하는 모습들이 확인이 됐었는데 과연 이번에는 15만 건 정도 이제 시장에서 예상이 되고 있는데 시장의 예상치에 미치게 되면서 어떤 시장을 좀 방하는 역할을 할지가 좀 상당히 중요하지 않겠나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아무래도 고용지표 같은 경우에 한 2개월에서 한 3개월 정도 나빠졌을 경우에 연준에서 어떤 액션이 나왔던 경우가 상당히 많았었기 때문에 만약에 3월 달이어서 4월 달 고용지표도 안 좋게 나오게 된다면 ECB가 금리 인하를 했듯이 연준에서도 어떤 추가적인 부양책에 나설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고용지표가 이번에 체크 포인트가 아닌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중요한 것은 ECB 그리고 연준에서 만약에 ECB 그리고 연준에서 양쪽에서 어떤 통화 정책이 나오게 된다면은 아무래도 우리나라 한국은행이 될 수 있겠죠. 한국은행도 금리 인하를 할 가능성이 상당히 크기 때문에 아무래도 이번에 고용지표는 네. 중요하지 않겠나 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네, 그렇다면 국내 증시 대응 전략은 어떻게 세워볼까요? 자세한 얘기 들어보겠습니다. 네. 오늘 시장 같은 경우에는 ECB의 금리 인하가 좀 영향을 미칠 것 같습니다. 네. 그래서 ECB의 금리 인하로 인해서 전일 미국 증시도 상승을 했듯이 우리나라 증시에도 좀 긍정적인 좀 영향이 있지 않겠나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오늘 어쨌든 일단 상승을 할 건데 우선적으로 1960포인트를 좀 돌파를 할지 여부를 먼저 좀 체크를 해 보시는 게 좋을 것 같고요. 우리 아울러 밴드를 한번 설정해 보자면 지난주와 마찬가지로 1930에서 1980포인트 사이였던 박스권 한번 말씀 좀 드려보도록 할게요. 어쨌든 1980포인트를 돌파를 해야 단순히 기술적 반등이 아닌 추세적인 상승으로 전환이 될 수가 있기 때문에 1차적으로 1980포인트 돌파 여부 한번 보시는 게 좋을 것 같고요. 그리고 어저께 조금 재근의 선물 매도가 나오게 되면서 미결제가 큰 폭으로 좀 감소를 했습니다. 즉 청산이 나왔는데요. 오늘 다시 한번 외국인의 선물 매수가 들어오게 되면서 시장 전체적으로 봤을 때 미결제 시장이 좀 증가를 하는지 여부를 좀 체크해 보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어쨌든 최근에 매도 포지션이 누적이 되고 있는 부분들이 좀 청산이 조금씩 이루어지고 있는데 계속해서 추가적인 청산 그리고 신규 선물 매수 한번 네. 체크해 보시는 게 좋을 것 같고요. 아무래도 ECB 유럽적인 이슈가 나왔기 때문에 조선이라든지 그리고 해운업종이 좀 강세를 보이지 않겠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금리를 했기 때문에 아무래도 금융주 영향을 받을 수밖에 없겠죠. 그렇기 때문에 증권주, 은행 섹터 한번 보시는 것도 좀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경기 회복에 대한 어떤 기대감 때문에 뭐 화학 그리고 IT 어떻게 본다면 대형 수출주 중심 그리고 금융주들을 오늘 한번 체크를 해보시는 것도 좋을 것 같고요. 그리고 금리를 했기 때문에 어제 유가도 올랐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원자재 관련 뭐 고려안이라든지 그리고 풍산과 같은 원자재 관련 종목들도 한번 체크를 해보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네, 끝으로 통신주 얘기를 한번 해보고 싶어요. 어제장 큰 폭으로 오르는 모습이었는데요. LG유 플러스의 깜짝 실적으로 LG유 플러스는 상한가로 급등을 했었고요. SK텔레콤, KT 마찬가지로 5%에서 6% 정도 급등하는 모습이었는데 앞으로 2분기, 3분기까지 실적이 좋을 수 있다라는 말이 나오더라고요. 그렇다면 향후 통신주의 흐름 어떻게 보시는지요? 이미 신고가를 달성하고 있는 종목들인데요. 네. 아무래도 통신주 같은 경우에는 네. 어떤 부분을 말씀해야 될지 한번 저도 고민을 해봐야 될 것 같은데요. 네. 일단 그런 부분일 것 같아요. 추가적인 가입자 증가가 될 수 있을 것인가 아니면은 지난 4분기 그리고 이번 1분기에 좀 영향을 미쳤던 마케팅 비용이 얼마만큼 축소가 될 것인가 그 부분이 좀 중요할 것 같아요. 네. 이런 부분을 2분기, 3분기에도 계속해서 줄여나가게 되면서 영업이익률이 증가를 한다든지 아니면 영업이익 개선폭이 전년 대비해서 또 큰 폭으로 증가를 한다는 그런 흐름이 나오게 된다면은 아무래도 통신주 계속 좀 지켜봐야 되겠죠. 하지만
중요한 것은 일단은 시장이 위쪽으로, 그러니까 코스피 시장이 어떤 그 정체라든지 하락 쪽에서 상승 쪽으로 전환됐을 때 과연 기관이라든지 예. 그리고 외국인 쪽에서 통신주에 계속해서 매수를 할 것인가가 좀 중요할 것 같은데요. 제가 보기에는 통신주 만약에 마케팅 비용이 감소를 하게 되면서 영업이익이 증가를 하게 된다면 물론 매력은 있습니다. 하지만 더 중요한 것은 어쨌든 우리나라 GDP의 큰 부분을 차지하는 것이 수출 기업들입니다. 네. 그렇다면은 아무래도 시장 코스피 지수가 상승한다는 것은 그만큼 경기 민감지 그리고 대형 수출주 쪽으로 그만큼 매기가 집중이 될 가능성이 충분히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통신주 상승이 가능하겠지만은 시장이 상승했을 때 대형 수출주에 비해서 어떤 상승폭은 조금 둔화가 될 가능성도 있고요. 그리고 2분기 때 이 마케팅 비용 축소에 대한 얘기가 긍정적으로 나오지 않는다면은 일시적으로 마무리가 될 가능성에 대한 부분들도 좀 대비를 하시는 게 좀 좋을 것 같아요. 네, 알겠습니다. 통신주 향후 흐름에 대한 전망까지 들어봤는데요. 끝으로 오늘장의 관심 종목을 한 종목 꼽아보겠습니다. 관심 종목 어떤 종목인지요? 네, 코스피 쪽에서는 조금 언급을 다 드렸고요. 그리고 예. 그래서 조금 여타 관심을 가질 만한 종목을 좀 준비를 했는데 네. 윈스테크넷이라는 종목이 좀 눈에 띄더라고요. 윈스테크넷 같은 경우 뭐 솔직히 말씀드리면은 기술적으로 상당히 괜찮습니다. 신고가를 예. 형성하고 있는 종목이기 때문에 뭐 여타 다른 설명이 필요하겠습니까? 하지만 조금만 그 회사적인 내용을 좀 말씀 좀 드려보자면은 일단은 LTE 사용자가 좀 급증을 하게 되면서 모바일 트래픽이 계속해서 증가를 하고 있고요. 그러면서 정부에서도 지금 현재 주파수 할당에 대한 부분도 얘기가 좀 나오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만큼 모바일 트래픽에 대한 부분들이 현재 관심사가 되고 있는데요. 어쨌든 이 회사 같은 경우에는 모바일 트래픽에 대한 부분들에 조금 수혜가 있는 회사입니다. 그리고 이 회사가 국내선 점유율이 상당히 낮은데 일본 쪽에서는 상당히 경쟁력 있는 회사더라고요. 그래서 일본 쪽 수출이 증가를 하게 되면서 1분기 실적도 좋았었는데요. 2013년도 마찬가지로 일본 내 어떤 점유율을 확대해 나가게 되면서 일본 쪽 매출이 아무래도 올해도 긍정적인 실적에 영향을 미치지 않겠나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 하지만 중요한 것이 이런 실적이 이미 선 반영된 것인가 아니면 추가적으로 반영이 될 것인가 좀 중요할 것 같은데 어쨌든 신고가 계속 쓰게 된다면은 올해도 좀 긍정적으로 봐도 되지 않겠나 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마지막으로 기술적인 부분하고요. 그리고 전략적인 부분도 한번 좀 마무리 좀 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수급 먼저 한번 좀 간단하게 살펴보게 된다면은 일단 외국인과 기관의 수급이 뭐 연속적으로 들어온 것은 아니지만 꾸준히 지속이 되고 있다는 부분들이 좀 긍정적으로 봐도 되지 않겠나 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외국인과 기관 쪽에서 연속적으로 매수가 들어오고 있다는 부분들 그리고 화면을 보시면 아시겠지만 아직까지 상승폭이 그렇게 가파르다고 보기엔 좀 힘들 것 같습니다. 조금 완만한 상승세, 좀 가파른 것보다는 완만한 상승세가 상대 접근하기 더 괜찮다고 현재 생각을 하고 있고요. 그리고 더욱 중요한 것은 어제 신고가를 형성하게 되면서 전고점도 돌파를 했다는 부분이라는 겁니다. 자, 마지막으로 전략 한번 세워보도록 할게요. 매수가 같은 경우에는 22,500원에서 23,000원 정도 한번 말씀드려보고 싶고요. 그리고 목표가 같은 경우에는 매수가 대비해서 1차적으로 한 10% 정도 잡아보도록 하겠습니다. 25,500원. 그리고 손절가 같은 경우는 당연히 전고점 부분이 될 수 있겠죠. 전고점 부근인 22,000원에 손절가를 형성을 하고 한번 대응을 해보도록 할게요. 네, 관심 종목 윈스테크넷의 자세한 대응 전략까지 모두 담아봤습니다. 지금까지 골든이글 투자자문의 정태근 팀장님과 함께했습니다. 말씀 잘 들었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5월 3일 금요일 이슈앤이슈 주요 소식입니다. 급격한 고령화 속에 노후 대비용으로 가입이 늘고 있는 연금보험의 공시이율이 사상 처음 3%대로 떨어졌습니다. 일 보험업계에 따르면 삼성, 한화, 교보 등 대형사를 비롯한 상당수 보험사들이 이달 연금의 공시이율을 3%대로 내렸습니다. 신용보증기금과 기술보증기금의 연대보증이 7월부터 사실상 폐지됩니다. 앞으로는 공동대표인 경우를 제외하고 연대보증이 금지됩니다. 법인사업자도 직함이나 지분율 같은 명확한 근거가 없으면 연대보증을 설 수 없게 됩니다. 정부가 개성공단 입주기업들에게 3천억 원 규모의 긴급자금을 지원하기로 했습니다. 이와는 별도로 추가 경정예산에서 중소기업 지원용도 1천억 원의 긴급자금과 3천억 원 규모의 남북협력기금 경협보험 자금 지원도 단계적으로 추진 중에 있어 정부의 총 지원 규모는 7천억 원 정도가 될 것으로 보입니다. 삼성전자 스마트폰 갤럭시 S4가 곧 미국 국방부의 정보보안 인증을 받게 된다고 월스트리트저널이 이를 보도했습니다.
미 국방부는 갤럭시 S4뿐만 아니라 애플 iOS 5 버전 이상의 iOS를 탑재한 아이폰과 아이패드 등에 대해서도 보안 인증을 할 예정입니다. 네, 국내 주요 경제 이슈로 짚어보는 이슈앤 이슈 코너 이어가겠습니다. 오늘은 서울경제신문 안현덕 기자와 함께합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저금리 이제는 더 이상 생소한 단어가 아닙니다. 그만큼 금리가 낮은 수준을 유지하고 있는 상황인데요. 저금리 여파가 연금 보험에도 영향을 주고 있다고 합니다. 어떠한 내용인지 자세하게 짚어보겠습니다. 급격한 고령화 속에 노후 대비율로 가입이 늘고 있는 연금보험의 공시율이 사상 첫 3%대로 떨어졌습니다. 지난 3월 보장성 보험에 이어 대표적 장기 저축 상품인 연금도 3% 금리 시대에 진입한 셈인데요. 저금리지가 기조가 뚜렷해지면서 보험사들의 리스크 관리가 강화되고 있음을 보여주는 것이지만 고객 입장에선 향후 연금 수령액이 줄어든다는 점에서 노후 대비와 자산 관리에 대한 고충이 커지게 됐습니다. 보험업계에 따르면 삼성과 한화, 교보 등 대형사를 비롯해 상당수 보험사들이 이달 연금의 공시이율을 3%대로 내린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공시이율은 매달 지표금리와 운영자산수익률 등으로 만들어진 산출공식에 따라 나온 값에 보험사가 자율적으로 플러스 마이너스 10% 범위 내에서 최종 결정합니다. 공시이율이 시장금리를 후행적으로 반영하는 셈인데요. 현재 시장금리 동향을 감안할 때 추가로 내릴 가능성도 적지 않습니다. 네, 그렇다면 각 보험사별로의 현황은 어떤지 궁금한데요. 어떻습니까? 삼성생명은 5월 연금의 공시이율을 기존 4.0%에서 3.9%로 네. 내렸습니다. 하나와 교보생명도 전달에 4.01%에서 각각 3.97%, 3.92%로 조정했습니다. 빅3가 모두 3.9%로 낮춘 것인데요. 교보생명의 경우 연금을 뺀 저축성 보험의 공시이율도 3.92%로 전달 대비 0.1%포인트 내렸고 신한생명도 연금의 공시이율을 3.9%로 조정하는 등 연금 공시이율은 4%대 공식이 이달 들어 완전히 무너졌습니다. 다만 ING생명, 미래에셋생명 등 일부 보험사는 마지노선으로 이어져온 4%대를 유지하고 있지만 최근 하락 추세를 볼 때 얼마나 지속될지는 미지수입니다. 다음 소식입니다. 연대보증은 최악의 경우 개인뿐만 아니라 기업에게도 쓰나미급 파장을 초래하게 되는데요. 그만큼 부작용이 만만치 않다는 의미입니다. 하지만 이제는 이를 사실상 폐지하게 된다고 하는데 어떠한 내용인지 들어보겠습니다. 신용보증기금과 기술보증기금의 연대보증이 7월부터 사실상 폐지됩니다. 네. 신보와 기보는 지난해 5월 연대보증 범위를 크게 줄였지만 여전히 예외 입법 범위가 지나치다는 지적을 받아왔습니다. 금융위원회는 2일 신보와 기보의 연대보증 예외 허용 범위를 대폭 축소한다고 밝혔습니다. 신기보는 개인사업자의 경우 실제 경영자에게서 받던 연대보증 범위를 좁힐 예정인데요. 지금까지는 공동대표면 경영자나 비공식적 동업자, 경영에 참여하지 않는 대표자, 이른바 바지사장을 내세워 실제로 기업을 경영하는 이들에게 연대보증을 받았습니다. 하지만 앞으로는 공동대표인 경우를 제외하고 연대보증이 금지됩니다. 법인사업자도 직함이나 지분율 같은 명확한 근거가 없으면 연대보증을 설 수 없게 됩니다. 회사는 다르지만 같은 시설에서 같은 제품을 생산하는 업체에게서 받던 연대보증도 없어지며 부도기업을 인수한 사람에게 신기보가 희생지원 보증을 해줄 경우 기존 부도기업의 연대보증에 대한 연대보증도 사라집니다. 남북 갈등에 따른 개성공단 인원 철수로 해당 기업들, 입주 기업들의 피해가 불가피하게 찐 상황인데요. 이 때문에 정부에서도 긴급 지원책을 마련하는 등 분주한 모습입니다. 그렇다면 정부의 1차 지원책에는 어떠한 내용들이 포함되어 있습니까? 정부는 2일 개성공단 입주 기업의 긴급 유동성 네. 지원을 위해 1단계로 총 3천억을 규모의 운전 자금을 지원키로 했습니다. 이와 별도로 추가 경정 예산에서 중소기업 지원 용도의 1,000억 원의 긴급자금과 3,000억 원 규모의 남북협력기금 경협보험 자금 지원 등을 단계적으로 추진하기로 했는데요. 따라서 정부의 총 지원 규모는 7,000억 원 이상이 될 것으로 보입니다. 개성공단 입주기업을 지원하기 위한 정부 합동대책반은 이날 이 같은 내용을 핵심으로 하는 1단계 지원 대책을 확정 발표했습니다. 정부는 우선 피해가 발생한 입주기업의 630억 원 규모의 남북협력기금 특별대출을 금리 2% 수준으로 지원키로 했는데요. 현재 기업별로 최대 10억 원의 상한선이 있지만 정부는 실태조사를 통해 필요할 경우 상한선 조정을 검토할 방침입니다. 또 1,000억 원 규모의 중소기업 창업 및 진흥기금을 금리 2% 수준으로 지원하는 동시에 정책금융공사 온랜딩, 신용보증기금,
기술보증기금 특례보증 등을 통해 지원하기로 했습니다. 오는 6일부터 수입, 수출, 은행 등을 통해 지원 신청을 받고 대출을 실시한 예정입니다. 네, 미국 국방부의 보안 인증을 받기가 굉장히 어렵다고 합니다. 이 검증 절차가 까다롭기 때문인데요. 삼성전자의 갤럭시 S4와 아이폰이 인증 통과 눈앞에 두고 있다고 합니다. 기술력을 인정받았다라는 의미이기 때문에 그만큼 판매 촉진에 긍정적인 효과도 기대가 된다고 하는데 자세한 내용 들어보겠습니다. 삼성전자의 스마트폰 갤럭시 S4와 애플의 아이폰, 아이패드가 조만간 미국 국방부의 보안 인증을 통과할 것으로 보입니다. 특히 갤럭시 S4가 구글 안드로이드 운영체계 탑재 스마트폰은 처음으로 미 국방부의 보안 인증을 통과할 경우 미 정부 기관을 공략하는 데 큰 도움이 될 것으로 보입니다. 현지 시간 후 1일 월스트리트저널 보도에 따르면 미 국방부는 수주 내로 삼성이 갤럭시 S4 스마트폰과 애플의 최신 OS를 사용하는 아이폰, 아이패드에 대한 보안 인증을 승인할 예정입니다. 미 국방부는 최고 수준의 군사 기밀을 취급하는 특성상 정보 보안 인증을 통과한 휴대전화만 자유롭게 소장할 수 있도록 하고 있는데요. 현재는 블랙베리사의 구형 휴대전화만 이 인증을 통과한 상황입니다. 네, 말씀 잘 들었습니다. 지금까지 안현덕 기자와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굿모닝 대박 예감 1부 순서 여기에서 마무리하고요. 저는 잠시 뒤 2부로 돌아오겠습니다. 고맙습니다.